석가사할 있다. 보물 제1832호 석가사할탑은 신라 선당장 때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셔와 이곳에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전해지고, 동일 신라 문망 13년 오뉴디스를 비롯한 승려들이 이 암자를 새로 보수한 후 이 탑을 보존하였다고 하나, 현재 이 탑의 양식으로 봐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보인다. 5층에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일반적인 탑과 달리 기담구 받고 탑을 받치고 있는 바위 인면에는 용교수를 새겨놓았다. 밑면에는 3단의 받침물도 고려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 융융문화재 제31호 아 사리타. 야 잠깐 사리탑 오르는 걸 사리탑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리탑 오르는 길.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복전아미로구나. 사는 거 아니면 산신각을 말하는 거 아닌가? 사리탑은 어디가 있지? 저까지도 가야 되구나. 사리탑 산신각에 해당되구나. 석등도 멋지다. 이러구나. 신령이 산신령이 호랑이하고 동자들하고 놀고 계시네요. 남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남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우리 오늘 공룡승선 내일까지 잘 왔다가게 해주기를 부탁드렸고, 허천청석이 날마다 산에 담는데 항상 안산절선하기를 기원하노니, 불쌍한 소생 어엿비 받아들이셔서 항상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 나이다. 남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사리탑을 가는 길인 것 같다. 가보도록 하자. 이야 대단하다. 멋있어요. 석등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어찌 이리 멋있고 준수와 단말인가 멋지다. 오밀오밀 멋을 안 부리니까 참 단정하니 이쁘다. 아, 사리탑을 어디다 모셨다는 것이냐. 저녁에도 오를 수 있게 석등을 이렇게 전기불로 켜게 이렇게 어떻게도 해놨구나. 이것도 있고 이게 가로등처럼도 해놨구나.
어디다 본 어디다 무엇이었다는 말인가. 여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어디 내려온 데였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가 보자. 대단한 대단한 바위. 오세암역이냐? 사리탑 봉정 봉정암 여기요. 사리탑 여기고 오시암 가는 길을 여리길. 오시암은 나중에 일단 사리탑부터 보자. 오시암 가는 길만 보자. 오늘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대청봉 봤지? 갔다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지, 대청봉을 가버리면 내일 일정이 너무 편할 것 같아. 이게 사리탑이란 말이구나. 가문이 사리탑인가 봅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오, 부처님 같네. 이게 부처님 산이로구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설악산의 명승경관 노산이 은상이 충청봉이 떼서 본 금강산과 설악의 명승 공룡능선. 우리는 내일 공룡능선을 가거나 용화장성도 볼 수 있음 보고. 와, 다 엄청나게 볼 게 많네. 금강산가에도 보이네. 에헤. 설악산의 명승문과 봉정암 탓대에서 본 내설악명승과 금강산. 고달픔을 무릅쓰고 한번 내디더니 여기에 탑대의 북쪽이다. 큰 바다가 눈에 가득하고 여러 선들이 모두 다리 아래에 있는데 강한 바람이 사랑에 오는 것이 마치 나부끼아린 것 같았다. 스님이 옆에 서서 멀리 정북쪽의 안개와 눈 속에 빛나는 것을 가르켜 금강산은 구정봉이라 했다. 스님이 말하길 그만 금강산이 그 아래에 있는데 구름이 없다면 비로봉도 손으로 가르킬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10년 전에 금강산에 들어갔었는데
춘설이 아직 녹지 않아서 비로봉과 구룡폭포의 좋은 경치를 모두 오르는데 실패했다. 지금은 암몬 금강산을 한쪽 설악산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금강산이 어디다 합니까? 울산 바위 저런 건 알고 있는데. 아, 그럼 쫙 이거 저긴가 봐요, 형님. 금강산이 쫙 저기 희미하니 있는데 저거인가 봐요. 예, 북한에 너무 멀리 있어. 울산바위 그런 것도 보이는데, 이 울산바위 요놈이 있잖아요. 저거. 아, 요놈은 요놈은 요 손가락 같은데 울산바위. 키워보면 보여요. 요렇게 된 사이가 울산바위가 안에 있는 거 그러죠. 있어요. 예? 저기 봉오리가 안에 있고 그러죠. 예, 봉우리 사이에 보이는 거. 예. 예, 그게 울산바위예요. 울산바위는 이렇게 쉽게 찾아봤는데, 금강산은 저쪽 방향이래요. 그런 게 금강산 촤악 너무 멀다 멀어. 아슬아슬하니 그래도 보여요 보여. 키우니까 보인다. 금강산이로구나. 아, 금강산이 보인다. 이것도 찍어봐야지 금강산. 혼자 오셨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면 바위 비슷하니 보이는데요? 이게 보면 비슷비슷. 이거요? 사자 바위인가? 참, 이건 모르겠. 사자 비슷하니 보이는데요? 아, 금강산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울산 바위도 보이고. 와, 딱이 바위가 대단하네. 가보자. 세상에 이렇게 멋져. 세암으로 내려가는 길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 안 되면 겁도 없이 여기까지 너 혼자 가라고 그러냐? 요리에서 오세암으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 이리 보이죠? 여기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되는 것 같구나. 오세암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 이제 목탁 소리 들으러 가보자. 목탁 소리 들으러 가보자. 굉장하네. 목탁 소리도 요란하구나. 으쌰, 으쌰. 엄마, 삼북꽃이 많이 피었구나. 삼북꽃이로다. 와, 이거, 멋지다, 이놈아. 요새암으로 가는 길갈수 있나? 긴급 구조 요청 왔네. 오세암 유선 봉정암 오세암으로 이렇게 가는 길인 것 같아. 이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유리 갔던 것 같은데. 이따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하여 그러고 가보자. 예, 여기가 바로 지금 제가 말한 데가 오세암으로 가는 길이 나타나 있네. 오세암으로 가는 길입니다. 멋지죠? 여기만 해도 뭐. 굉장히 멋진 산 라일락 꽃인데 향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야, 꽃이 작은 라일락. 우와,
라일락이다. 사리탑은 안 보러 가요? 네? 사리탑. 뭐 보고 뭐 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동물 호봉이 다섯 개나 있었는데 다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어. 네? 안 올라갔나 봐. 안 올라가시게? 다 올라갔어. 가봐놨어. 아, 그 여기에? 저기 올라갔구나. 나는 사리탑부터 먼저 봤어. 나도 놓고 갈까? 그래야지. 네. 절에는 들리고. 아, 사리탑 보러 갔어요? 어디로 갔어? 뭐지 그죠? 대청봉탑. 대청봉 갔어. 여기 갔어요 지금? 가방 놔두고요? 가방 다 돌아갔어요. 무슨 일 왔어? 왜 어디 어디? 10분 남았어요. 아니 뭐 대청봉이 그렇게 뭐 저 누구 자기 무식이야 뭐야 그렇게 좋아서 벌써가 절도 안 보고 안 가실라요 대청봉? 안 가려고요. 왜요? 네? 요리 가면 되지 요리. 내 무릎을 위해서. 요리 가면 되지 요리. 대청봉 요리 올라가면 되죠. 요리. 아, 요리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가 봐야지. 너무 빨라. 아니, 그러면은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가야지. 그 말도 없이. 역시, 어른이 최고야. 네, 갑시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 피세요. 우리는 절에 가기도 전에 대청봉으로 가볼랍니다. 와, 따 멋있다, 진짜. 어흐, 기똥차네. 정멸복원 가는 길과 대청소청 산정 가는 길이 똑같은 길입니다. 108법당. 이게 내일 아침에 안 가려고 지금 가본 거죠? 그것도 낫겠네요. 아직 시간이 많은데. 기다리니. 네, 가봅시다.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찍을 게 너무 많네. 좀 목 닦듯이 연불 소리 나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좋더라고요. 예, 좋아요. 그죠? 저는 절이 안 다녀도 좋아요. 먼저 가세요. 그러면. 네. 뭐 가다가 안 되면 돌아오면 돼요. 여기가 대웅전이로구나. 일단 저는 대웅전도 들렸다 갈 테니까요. 대웅전도 들리고 요리에서 소청 대청 요리 가니까 저는 여기 대웅전을 여기 들렸다 온다고. 갖고 온다. 예예. 그래. 예. 오케이. 그러면 저랑 또 만나지니까요. 예. 저보다도 빨리 가셔버려 여기. 아니 못 가. 그래도 천천히. 그래도 가보세요. 예, 대웅전으로 가봅니다. 남아미타불 관세모살. 대단한 절이야. 이렇게 멋진 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웅전에 왔습니다.
이야, 이 돌만 해도 맛있다. 부처님 저 불공 연불한 데서 예 가도 대웅전인데? 예 괜찮아요. 대웅전. 예 대웅전 여기 옆 신발 벗고 들어가셔요. 형님 여기 신발 벗고 저는 여기 거기 여 신발을 요 안에 다 넣어놔요. 여기 갖고 와서 신발장에 다 넣고 자 연불 좀 잘 듣고 오세요. 저는 대청봉 다녀올게요. 네네, 예, 예. 남아미타불 간승보사 예. 여기서부터는 대청봉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정암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봉정암은 물소리도 다 듣고 제가 제일 뒤에서 올라가게 됐네요. 저는 사리탑이랑 오시암 가는 길을 먼저 보고 왔더니 금세 대청봉으로 올라갔군요. 저도 부지런히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후후 돌들 많이 올라쌌네. 잘 쌌네. 대청봉을 향해 갑니다. 대청봉에서 이리
내려오는 사람도 있나? 아, 저기 올라가구나. 나랑 같이 가기로 했던 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또 금방 쫓아오셨네. 갑시다. 저 분은 어디, 누구요? 네? 다른 분들인가? 우리 남편이요. 아, 그러세요? 네. 아이고, 미. 아이고, 미. 야, 혼자 오셨어요? 같이 오시죠. 아이, 선지본이라고. 아이고. 아, 어찌 같이 모시고 가야지. 혼자만 그렇게. 앞서가요. 야, 여기 거트 앉아 누우면 재밌겠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혔네. 아이고, 사진 좀 찍어주시라고 해야죠. 아이고,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기초요. 네. 둘이 앉고. 한번 찍어보세요. 야, 철쭉을 볼 수 있네. 여기가 추운 곳인가 봐요. 아직도 철쭉이 피어있어요. 진짜 철쭉이야. 철쭉. 철쭉이 쭉쭉 있네. 우리 팀들 다 올라갔겠는데 나만 남아서 어쩌야. 빨리 가자. 근데 그 새중간에 또 사진이나 찍고 가니 언제 갈까나. 와, 철쭉이 이렇게 많은데 안 찍으면 안 되지. 병꽃도 이렇게 있고 철쭉. 있다. 한번 찍을게. 병꽃도 아주 멋져. 으르. 최고야, 최고. 이리 오세요. 어디 서봐요. 왔었으니까 여기 서봐요. 저가 소청 대피소라고 써있잖아요. 네. 계단에 가 쓰세요. 아, 그렇게 멋지게 찍읍시다. 중청 대피소는 없어진 게 아니라 30년 만에 새로 만들어서 우리하고 만난대요. 예, 예. 여기서? 아니, 중청 대피소는 아니, 저쪽에. 여기서 찍으면 되죠? 예, 예. 잠깐만요. 야, 야, 좋아. 작게 찍어야지. 여자들이 잘게 나야 돼. 그래야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여기서는 키를 키워야 돼야지.
저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저 먼저 빨리 갈게요. 예. 만나면 갈게요. 일단 여기서 갔다, 쉬시다가 갔다 오세요. 그래도 오고 싶으면 조금만 더 와도 그러니까 돼. 가는 대로 가. 가는 대로 가요. 그러면. 예. 예. 여기가 이제 대청 예. 대청봉 올라간 자리니까. 예. 예. 아니요, 조금 찍다가 말아요. 그래도 연결이 돼요. 예, 예. 와,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담아드려야지. 와, 여기 보세요. 구상남이요. 살았지는 좋죠. 구상남. 병나무 아직도 넓혔네. 구상나무가 많군요, 얘는. 예, 봉정항 가는 길에 저는 봉정항에서 올라왔고요. 이제 중청으로 갑니다. 서청에서 중청으로, 중청 대피소로 가서 대청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아, 희운각 대피소로 가게 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겠네요. 그래가지고 뭘 보냐면은 아. 안녕하세요. 네. 희운각으로 내려가면 내일 저기 머시기 보는 거 공영능선 볼 때 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거기 우리 34명이 관광차 타고 왔는데 오늘 봉정암에서 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가지고 내일 가려고 우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반 남았잖아요. 아,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 87세가 제일 나이 많아. 한참 가실 텐데요. 그래 한번 해본다고. 참 위험하기도 하고. 하여튼 안전을 최고로 우선으로 하고 잘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그럴게요. 나도 다섯 번 가서 이제 이 여섯 번째 와요. 감사합니다. 예, 네, 걱정해 주시니까 고맙네. 이야. 아, 중청 대피소 안 잡고 다 오면 야, 대청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팀원들은 다들 지금 대청봉에서 사진 찍고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늦었습니다. 살이 다 보고 절구경도 하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아, 어기 좀 봐요. 여기 바위산들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요 밑에가 지금 그 무의식인 것 같아. 봉정암이요. 에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봉정암에서 이렇게 바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아, 가봅시다.
바람이 시원하네. 아, 저쪽이 중청이 보입니다. 아, 축구공처럼 보이죠. 아, 중청입니다. 대청은 짜막입니다. 한번 키워보자. 대청은 여기고요. 곧 올라갑시다. 여기는 중청이로서입니다. 나는 맨날 여기 축구공이라고 했네. 레이저 기진 것 같아. 두 개. 아. 자, 갑시다. 가보자. 중청 내려오면서 사진 찍는 게 좋은데, 올라가면서 찍으려니까 뒤돌아봐서 찍어야 돼. 그래도 이것도 좋다. 아, 좋다. 잘 내려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대청으로 갑니다. 가다가 조망이 좋을 것 같은 기둘 앞에서 찍고 그러면 되겠지만, 어이구,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 아니야, 더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찍어보자. 올라가서 찍어야지. 안녕하십니까. 아, 멋있다. 아, 저쪽 영화장성인가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울산 바위 분이 몰라요. 영화장성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아, 엄청나요, 엄청나. 진짜 멋있죠. 요 아래가 저기 상중하 하청.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절 그거 보이죠? 봉중암 요 밑에. 이야, 진짜 멋있어요. 아, 대청서 내려오시죠? 아, 나도 빨리 가야 되겠네. 아. 중청에서도 멋지구만요. 설악산 국립공원 경관 왔네. 황철봉, 마등령, 봉봉, 울산바위에 있고, 권금성, 칠성봉, 화채봉이네. 권금성, 울산바위, 봉봉. 그럼 요 앞에는 어디야? 요 앞에가 뭐야? 그걸이 안 나왔네. 울산바위는 저 멀리 보이고 있네. 울산바위 저가 있어요. 제가 켜볼게요. 울산바위 보이죠? 네, 울산바위. 아, 멋있다. 울산바위 멋있어. 어쩌구르. 이쪽이 권금성 칠성봉이구나. 이쪽이 권금성 칠성봉이네. 지금 요 앞에 요경 이쪽에 왼쪽이 권금성, 오른쪽 높은 쪽이
칠성봉이구나. 아, 멋있다. 가자. 아, 자, 첫째는 바위는 아닌데 하체봉이고, 하체봉. 아, 이것이. 여기가 하체봉이구나, 하체봉. 아, 가자. 여기까지 이제 대청봉을 갑니다. 와, 철쭉, 아름다운 철쭉이다. 우와. 청봉은 공사 중이에요. 포크레인 소리 나죠? 뭐 이거 포크레인도 뭐요? 멋있다. 저 밑에 바위 좀 봐요. 와. 뽀꾸리. 중봉 작업하고 있고, 대청봉. 대청봉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춥네. 증상이 이렇게 춥고 콧물 나고 그러는데 충청봉 대피선은 공사 중입니다. 대단히 공사 중이에요. 중청 대피소 엄청 크게 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잘 되고 자도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와. 공사죠. 공사네. 설악산 충청대피소 신축 공사구만. 잘하고 있어요. 아, 멋있어요. 뛰어가려면 그 꼭대기까지 뛰어가지. 그쪽간 뛰고 헬렐레 가고 그거 멈추냐? 뭐 또라이가 뛰어간 거 있네. 아! 야, 혈기장입니다, 혈기장. 나 아련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자심고 스스심은 품에 산골 고향이 대청봉 다 갑니다. 못 살아 나는 저 날아갈 것 같네. 나는 저와 물허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 드네. 올라갑니다 이제. 대청봉 아주 막 뜨네. 막뛰네. 젊음이 좋다. 막 뛰어 내려가네. 저 조심해. 너무 뛰지 마라. 우리 팀들 아직도 증상이 있나? 어디가 있을까? 이 바람이 부는 추위도 있고. 와, 잘한다. 어디서 온 거요? 용인? 경기도 용인이구나. 나는 부천인데. 와, 대단하다. 누구냐? 에이, 검은 검색이 있겠습니다. 아이, 나는
사리탑 사리탑 오시암 쪽으로 내려가는데 큰 데 구경하고 왔구만. 그저 뒷북이라는 말 알아요? 아 뒷북쳤어 알았어. 예. 자, 나 금방 갔다 올게요. 잘했어. 아 잘했어 됐어. 나는 맑은 공기나 마시고 갈게. 에. 조심해요. 예, 바람까지 불고 친구들 막 뛰어내려가네. 그 뛰어내려가면 안 돼. 천천히. 아 그래요. 다 대충 봐. 구상나무 잘 있었지? 아. 30주년 기념 1975년 8월 15일 한국 산하의 강원집에서 이렇게 기념 표지 판을 이게 이랬다가 붙여놨구만. 이쪽 문 닫네.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 얘들이 막 뛰어내려가는데 얼마나 얘기들이 좋은가 봐. 대충 처음 대충은 처음 왔나 보죠. 카메라 저기 줘. 손. 선생님 먼저 찍고 가세요. 어, 아니야 나가 차분히 찍으려고 그래. 우리 첫째 찍고. 그래요? 먼저 찍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아이고 뭐 날라가. 좀 나와줘 내가 이렇게. 좀 나와줘. 그럼 나 먼저 찍고 갈게. 네, 먼저 찍고 가세요. 예, 예. 나 저, 거기서 하나 찍고 가요, 그럼. 예, 예. 찍으세요. 예, 이분부터 먼저 찍고 가요. 몸에 바람이 너무 분다. 날라가게 생겼네. 아, 이분부터 먼저 한번 찍고. 예. 거기 서 있으니까. 자, 예. 자, 거기서 오케이. 서! 예. 예, 자. 등대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됐어. 아, 이제 또 날라가요 그러면. 자 됐어요. 자 나와주세요. 나 이거 찍을게. 여기 잠깐 더 나와주세요. 오케이 하나 찍고 여기 세워서 하나 찍고 세워서 하나 찍고 여기서 찍고 찍으려고 하는 걸 찍고 있어. 아 됐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찍으세요. 찍어주려고요. 그럼 이렇게 찍으지. 그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내가 유튜버라 지금 동영상도 찍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리 와보세요. 아 잠깐만. 이 상태에서 내가 저기서 면 이걸 누르면은 야 찍어지지. 네. 이거 여각 하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들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지금 네. 동영상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예. 대천봉 천천대 차분히 찍혀갔어요. 네네네. 야, 야, 가요. 차분히 찍어요. 감사합니다. 와, 엄청나네. 멋있다. 좀 키워보자. 아, 멋있다, 멋있어. 가자. 가. 하나 찍어.
추워 추워.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겠네. 조금 더 찍어보겠습니다. 후. 아직 10시도 안 됐어요. 사리타프 또 이런 철로 정멸보궁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멸보궁부터 해서 뭐 해우소도 다녀왔고 이도 다 갔으니까 정멸보궁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있는 108법당입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도 있고 깨어있어 핸드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목탁 소리가 나기 시작한대요. 정멸보궁은 석가모니 사리를 모셔두는 곳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다섯 군데만 있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니 정멸보궁 안에는 석가모니를 모셔두지 않았다는데요. 그 안에 석가모니 사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탁 소리만 나기만 합니다. 높은 산사지만 전혀 향기를 느낄 수는 없는데요. 춥든 않습니다. 낮이 안 봤습니다만 밤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신비롭는데요. 철쭉꽃이 아직도 피어 있어요.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정명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밖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멸보궁 옆에 큰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게 꼭 부처님 같네요. 석가모니 얼굴 같기도 하네. 잘 그려지는 꽃입니다. 저 멀리 사리탑이 보입니다. 여기서 사리탑이 아주 잘 보이군요. 정멸보궁에서 사리탑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데요.
부자들은 들어가나 봅니다. 불자가 아니어서 차마 못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내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철쭉이 피어 있어서 멋있습니다. 분홍 철쭉, 흰색도 있네요. 하늘엔 별이 안 보이네요. 불빛 때문에 안 볼 수도 있겠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청봉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기 다녀왔죠? 저녁밥 먹기 전에. 하여튼 멋지네요. 모든 게 좀 정결해 보이는 것 같아요. 꽃을 돌로 이게 잘 다듬어 놨군요. 물도 이렇게 코끼리 코에서 물이 나오고요. 멋있는 거야.
정무실 겸해서 숙소입니다. 식당인데요. 네, 잠이 안 와서 여기 정렬 부엌도 가봤어요 지금. 계속 그거 저 직접 위험부를 하시네. 예, 맞아요. 예. 예. 아까 나 외부실에 갔다 왔어요. 예. 어디서 한 거야? 응? 여기. 여기. 근데 부처님이 계셔 여기는 저기는. 정렬보궁이라 부처님이 없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왜 그냥 보면 석가님 사리를 여기가 저기 석불 저 예. 사리탑이 저쪽에 예, 모셔져 맞아요. 있잖아요. 10년째로 제껴서 다 기도했거든. 이게 없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 장소를 예, 만들어서 예, 대웅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있으니까 예. 저기서 보니까 여기 다 바라보여. 끝내주네 아주. 끝내줘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우리가 정렬보궁이 5대 사찰 5개가 있어요. 거기가. 여기가 하나인 거예요. 여기가. 대단한 거죠. 이게. 부처님도 안 계시네. 내가 이제 예, 원래 부처님을 안 모시는 거예요. 아, 그거 모셨구나. 하여튼 보시고 불자님들은 그냥 지금도 가서 네. 이렇게 네, 그치. 나 오늘 예, 참배도 하고 그러네요. 참타야 되니까. 예, 예. 아유, 대단합니다.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게 왔어요. 예, 잘하셨네요. 네, 네. 잠이 안 오죠, 근데? 네, 잠이 안 오죠. 저는 산에 왔어요. 네. 그 공룡능선이요. 네, 같이 왔잖아요. 아, 그랬지? 네. 그리고 또 불자시고 그러구나. 네. 저는 불자는 아니어도 그냥 꼭 관심이 있어가지고 돌아보고 있어요. 네. 예, 한번. 예, 유튜브 하고 네. 있어요. 지금도 찍고 있어요. 네, 예, 예, 구절 한번 구법다 한번 올라왔다 내려오겠습니다. 네,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구법다입니다. 범정로구나. 예. 범정 있고요. 그 옆에는 자세히 보면 어디가 모고도 있고 아 여기가 모고 있네요. 나무로 만든 고기요. 여기 보이죠? 모고 보이죠? 아 뒤쪽은 아마 운반도 있을 것이에요. 구름 원자 운반. 이게 사물로서 예 무슨 뜻을 가지고 다 올리는 거죠. 예.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돌로 잘 돼 있네. 여기 한 이리 올라가 봐야 돼. 구법당이라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 지어진 게 아니고, 아 이게 구법당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럼 뭘까요? 조금 이따 가보려고. 예, 구법당 여긴가 봐요.
꽃을 잘 그려놨네. 목단 꽃인 것 같아, 그렇죠? 저쪽에도 목단이 있는 것 같고요. 단청이 아주 멋져요. 이야, 대단합니다. 목단, 목단꽃. 몸창살이요. 특이하네. 용. 용도 있네요. 어쩌가 용띠거든요. 뭔 관계가야 있겠습니까만은. 어딘지 용이 나면 좋더라고 지금. 여기 그게 봄 종류고요. 랩도 이때 보는 것 같아. 아, 여기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가 있습니다. 조금 켜볼까요? 불 켜봐야 되겠어. 와, 소나무 멋지다. 와, 마당에 큰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와. 엄청 크죠? 아, 여기가 정말 봉인데요. 여기도 정멸봉은 옛날 정멸봉인가 봐요. 오히려 정멸봉이라고 써있는데요. 아, 그래서 구법당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를. 아, 옛날 정멸봉이요. 구법당이요, 구법당. 저희도 구법당. 새로 지어진 거, 저기. 저기는 새로 지어진 정멸봉입니다. 대웅전이라고 써있는 멋지다.
다녀왔습니까? 다녀오셨어요? 할 일 없으면 저하고 사리탑 한번 가볼까요? 안 가요? 아까 갔다 왔어요. 아까 갔다 왔어요? 네. 아니 나는 또 이걸로 다 켜고 어두우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켜면 환하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예. 하여튼 뭐 경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날이 밝겠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전하러 왔어요. 할 일 없어 사리탑이나 가려고. 지금? 사리탑 주무셔야지. 아니야 나 잠 안 잠 안 와. 아 갔다 올게요. 어제도 새벽 갔다 오시고 한 달이면 한 5일 빠지면 갔다 오거든요. 어떤 데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아니. 아니 허세프도 여기 허세프도 여기 나와 있네. 3,000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 지금 2,500산 넘어갔어. 그럼 유튜브에 영상도 엄청 올라가 있고. 네. 2,000 개. 어떻게 되세요? 2,000 개 있어요. 채널이요? 예. 보여드릴게요. 허초. 네, 사리탑 쪽으로 갔다 와봐야 되겠어요. 산신각도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석가 사리탑. 보물 제 1832호. 네. 낮에 한번 찍었으니까 잊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 탑 사리탑 오르는 길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직도 신우모 스님의 불경 소리는 지금도 들리네요. 찬양네 아이구나 대단하시다.
세암 가는 길. 봉정마을 사리탑을 갑니다. 발매를 하시나 봐. 계속해서 잘 하시네. 아이고, 여기가 뭐지? 아까 왔을 때 이런 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담 같은 게 있네. 아, 저기 보이네. 키워보자. 이야, 내가 낳았네. 들어가 볼까요?
아까 여기 이런 게 있었지? 전망대였지, 전망대. 하나, 둘, 으차! 전망대, 전망대. 아까 찍었던 전망대. 이거 보고 어디가 산인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노산 이은상이 중청봉 일대에서 본 금강산 설악의 명승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가요. 이거는 내설악 명승과 금강산을 또 여기는 나타낸 것이네. 낮에 봤었죠? 지금도 목탁 소리가 들린다. 저 멀리 불빛들이 좀 보이네. 아, 이 바위가 근데 잘 찍히나 안 찍히나 안 찍힐 것 같은데. 예, 바위 좀 봐요, 바위. 안 찍힌 것 같아, 안 찍힐 것 같아. 가자. 저 산 꼭대기에도 절이 있네. 여기에 이렇게 높은 데가 있네. 뭔 불빛이 이렇게 있지? 자, 이리 돌아 내려가 봅시다. 오시암을 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아, 하나도 안 춥네. 오입성인 것 같은데. 기염부를 내시고 계시니 스님 아들 참 어려울 일이다. 진달래가 많구나. 이거 진달래. 오세암 유선. 지금 제가 있는 거 여기는 봉정암이고요. 오세암 쪽으로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 길. 바위가 있어요. 와, 옆으로 오시암 내려갑니다.
저 집에 들어가서 또 한숨 붙여봐야죠. 봉정암으로 가서 이제 11시, 12시 다 돼간 것 같은데 한숨 자야죠. 이야, 이쁜 꽃이다. 멋있네. 한번 찍어줄게. 낮에보다 더 이쁘네. 여세야 모로카신 간다는 편지목에 다 달아지고 없네. 안 보이자. 진달래가 많다. 제가 이런 게 다 진달래지. 아까 찍어본 거야. 라일락이요. 가는 라일락. 작은 꽃 라일락. 이거 아마 미스킴 라일락인 것 같은데. 예, 미스킴 라일락. 이리 내려왔군요. 이제 배터리 충전 좀 더 마지막으로 더 하고 봉정암으로 들어가서 자야죠. 아, 저 여인은 지금도 계속해서 몇 배까지나 저렇게 절을 하지? 계속하네, 세상에. 뭘 저렇게 빌까요? 와. 어미, 여자예요, 여자. 뭘 저렇게, 예, 꼭 빌어야 할 일이 있나 봐요. 소원 성취하셨소. 남양을 다 볼까, 한샘 보살. 저것도 힘들 텐데. 할 일 없으면 제 일이라도 하면 되겠다. 가자, 허치야. 들어가자, 들어가. 봉정암으로 들어가자. 병을 끄고 와야지. 산에서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여름인가 봅니다. 하나도 춥지 않네요. 알아요 추노라 아카였다 이내 몸
부모와 찾으려고 그던 밤의 거리를 헤매여 왔느냐. 성은 어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가엾다 이 내 몸 부모와 찾으려고 그던 밤의 거리를 헤매여 왔느냐.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